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.